안녕하세요. 인생이 모자 코치 독성호의 규장세 대표 리더 이병규입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마케팅의 비밀, 캐시비타이징 그 14번째 습관 챌린지, 소비 심리학의 원칙 12번째 예제와 통계에 대해서 감성에 호소하라 라는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 쓰인 예제는 소비자의 개인적 경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광고가 대부분 사실과 수치를 장황하게 들먹이는 대신 추천서와 유명인의 보정 선전을 이용하는 것도 당연하다. 셋째, 광고에 예제와 통계를 각각의 비율을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사례를 든 다음의 예제와 통계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제는 우리 자동차는 다른 차들과 달리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응접실처럼 편안하고 우아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차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금고 같은 문을 서르르 닫으십시오. 그리고 소수 특권 계층만을 위한 탁월한 성능을 경험하십시오. 호화롭고 향긋한 가죽, 이국적인 티크 원목, 그리고 값비싼 월튼 양털 카펫이 깔린 이 자동차는 당신의 차별화된 생활 양식과 최고를 향한 고집을 집중 조명합니다. 통계의 사례로 배기량 6749cc 6.7L V형 12기통 앞 엔진 보어 스트로크 90.0 84.6mm 압축비 11.0 VVT 가변 벨트 시스템 캠축 그리고 실린더당 4밸브 최고 출력 5350rpm 3.38kW 453 HP SAE 최대 토크 3500rpm에서 531ft LB 720nm 자 이렇게 예제와 통계 중 어떤 것에 더 관심이 가는가? 여러분은 판단이 서시죠? 어떤 것을 타보고 싶은 욕구가 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정말 당신이 사고 싶은가?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예제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통계는 알아두면 좋겠지만 계산대에 돈이 쌓이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항상 예제에 돈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판매의 열쇠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 쓰인 예제는 소비자의 개인적 경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처리하기 위한 정신적 노력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광고가 대부분 사실과 수치에 장황하게 들먹이는 대신에 추천서와 유명인의 보정 선전을 이용하는 것이 추천서가 더 인상적이고 호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예제와 통계를 모두 포함시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율은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예제와 통계를 감성에 호소해서 광고를 하면 실패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왕숙천을 자전거로 달려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